안티는 없습니다라는 신경 안 씁니다. 팬 신경 쓰고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팬들 신경 쓰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실 때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쌍욕, 비난 비방을 심하게 하실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말은 법적 책임과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저희 제보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쓰레기 방송을 발견했을 경우에 캡처해서 제보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뉴커 제보센터는 많은 언론사, 수사기관, 행정기관,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65일 24시간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19주년 특집 안내입니다. 7월 19일 다음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사자TV 19주년 특집 유신의 모든 것이 방송됩니다. 과거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7월 29일 19주년 특집 부천 사자TV 오픈 스튜디오 오후 2시부터 쭉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커 콘텐츠 공장 방송 공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음악이 아닌데? 이 음악도 아닌데? 이 음악도 아닌데?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긴급 중대 발표 방송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배틀이나 뭐 중대 발표나 전화는 똑같이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중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19일 19주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고 트위치 TV 진출한 지 프로젝트 진행한 지 이제 54일째가 돼갑니다. 아 이제 5월 20일 날 시작해서 밤새면서 북극곰이랑 정말 힘들게 세팅 다 하고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빅치킨 사장님이 참 말하기도 참 혼자 있으니까 파김치 갖다 주니까 나중에 개업하면 냉장고 사줘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의상을 좀 바꿔서 입기 위해서 세탁소에 옷을 좀 맡겼더니 그건 사치다. 어떻게 티셔츠를 세탁소에 맡기냐라고 해서 또 괴롭히고 테러했던 사건들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뭐 열무김치 사건도 있었죠. 선물이라도 해라. 그리고 그 스타 연승전 중계하면서 코덕배가 그 옵 중계 이제 뭐죠? 드롭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한테 뭐 막대한다는 사건. 그다음에 뭐 코브레인 밥 사줘라. 어제 바보스 멤버 먹돌 복돌 이용해 먹지 마라. 잘 좀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자기가 후원했다.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자기가 후원했다면서 인증도 안 하고 뭐 100만 원 주면 인증하겠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커피 스미스 사장이 유명 여성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과 연애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썼던 거 다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사단 나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막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참 누가 추잡하고 누가 참 천박한지는 알아서 판단해야 몫일 것 같고 후원 예전에는 그래도 팝콘TV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후원자가 깔려고 그러면 자기가 후원한 거 까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까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후원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1%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신 다음에 까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오늘 이제 다시 보기 올리고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 저격 사건. 그러니까 본 채널들은 이미 그런 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생 3개 채널, 유신쇼 토크쇼 채널하고 유신 게임 채널하고 바보 엔터 채널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최소 10명에서 20명 의 계정이 사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2, 30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유튜브의 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이 황당합니다. 예전에 바보 엔터에서 그 저기 인천 선녀바위 해수장 그 가가지고 이제 후원 미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먹돌님이 입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 악플러가 안티들이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참 어이가 없죠. 엔터 유신하고 시청자들이 동의하에 리얼리티 그 엔터 동영상을 찍은 건데 거기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걸 가지고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라고 신고했는데 그게 접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난 신기할 정도 황당하고 신기해. 근데 그게 풀리는데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으로 하는 이 허위 신고에 대해서 자 그렇게 보겠고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유가요. 자 사유가 뭐냐면 자 황당무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뭐 저작권 침해했다고 아프리카TV나 아니면 BJ들이 사사롭게 신고 한 적은 있었는데 스팸 사기 또는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콘텐츠래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유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맥히는 게 뭔가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그 유튜브 코리아 뭐 이걸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도 관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 유신쇼 전화배틀하고 그 다음에 유신 게임 채널하고 바보 엔터 바보스 그게 내용이 스팸 사기 또는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콘텐츠라고 랍시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맥혀서 유신쇼 토크쇼 채널이 먼저 저격당하고 그 다음에 유신 게임 채널 그 다음에 바보 엔터 채널까지 세 개가 저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독자도 많지 않고 작은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거 테러다. 가서 직접 내용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유신쇼 토크쇼 채널하고 바보엔터는 풀렸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자기들의 규책 사유가 될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신 게임 채널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게임 중계인데 거기에 무슨 스팸이 있고 사기가 있고 상업적인 현혹이 있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다른 유튜브들 막 광고하고 물건 팔고 난리부르스 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의제기를 저 담당자한테 메일로서 예전에 이의제기 했던 메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풀리고 지금 유신 게임은 안 했는데 일단 M군 유신쇼 채널에다가 뭐 최근 롤 방송 올려가지고 링크를 걸어놨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M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있죠. 예, 작년까지 저작권 걸로 심지어 저희 뉴커 본 채널이 한 달 이상 한 달이었나 몇 주였나 폐쇄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짝 풀어줘. 그러니까 나는 구글 유튜브의 이 이용약관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동의도 없이 그 사람 지적재산권 아니에요. 근데 확인도 안 해.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아무리 채널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 메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저격해가지고 저작권으로 뭐 경고 먹고 그 다음에 개인 BJ들, 파트너 BJ 아닌 사람들 저격해가지고 경고 먹고 그랬는데 다 풀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그래서 채널에 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자TV 본 채널 그 뭐 무효 클릭으로 억울하게 한 2년 동안 광고 못 받는 것도 이의제기하고 풀었습니다. 이의제기하고. 왜냐면 이의제기 자체를 안 받아줘요. 구글 쪽에서. 그러니까 대형 MCN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큰 회사만 들어주지 예, 그 외에는 취재도 어렵고요. 거의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치 TV도 아마 운영자 만나기가 거의 하늘에서 별 따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플랫폼에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폐쇄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억울하고 있거나 뭐가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지금 없어요. 아마존이랑 트위치 코리아도 지금 뭐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객센터가 국내 업체도 거의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만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카카오TV도 그 전화 고객센터 담당자가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오전부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착신이 안 돼요. 카카오 고객센터가 지금 그 지경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뭐 조중동이나 이런 큰 회사는 다 연락이 되겠죠.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매년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유튜브 신고 테러, 그 다음에 저희가 오기 전에 카카오TV에서 신고 테러, 그건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는데, 아, 뭐, 제가 방송을 하는 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게시판에서 글 누가 올렸더라고요. 뭐 유튜브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았더니 더 다시 복귀 빨리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유신게임 채널은 아직까지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스팸이고 사기고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뜻이 뭘까요? 예? 뭔가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막 그런 걸로 보이나 누가 봐도 게임 채널이거든요. 누가 봐도 게임 채널이거든요. 누가 봐도 e스포츠 게임 채널인데 온게임넷이나 나이스게임TV냐 스포티비 게임 채널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임 채널의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불편이 없도록 사실은 유신 게임 채널이 이제 활성화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있었던 유튜브 예, 저희 세계 채널 신고 테러 사건이고요. 지금 저희 19주년 특집이라고 테러 계속 해주나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뷰보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길게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개패했으니까 완패했으니까 더 듣고 싶지 않은 건 알겠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겠지. 자기들의 수치인데 대패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신이란 사람이
지난 10년째 클린유시 캠페인을 하면서 자기가 아프리카 TV에서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프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뺏겼죠. 쫓겨났죠. 빈몸으로. 그래서 지금 한 4, 5년 동안 빈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버티면서 사자 TV 클린유시 캠페인 지켜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소신 빼면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요. 저는 제 재산이 제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소신 하나 버리면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소신 하나로 힘들어도 정말 까이면서 욕먹으면서도 이길까지 5, 6년을 달려왔고 그런 사람이 시청자 200, 꼴란 200명, 300명 때문에 돈도 아니고 무슨 권력도 아니고 시청자 200명, 300명 늘리려고 그 소신을 버린다? 그거는 내가 살 가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9년째 해왔던 사자TV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예. 만약에 유신이 그 뷰봇이나 시청자 수 조작이나 늘리거나 이런 거에 관여했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클린유시 캠페인을 할 수 있겠어요? 얼굴 들고 그 다음에 대한언론사인 뉴컬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아, 저 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에게는 수치고 말도 안 되는 거. 당연히 아무리 유신의 오랜 안티라도 유신이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편법 쓸 거였으면 진지하게 다른 데서 그리고 그 조작 방법은 다음 TV팟이나 카카오TV나 팟콘TV나 다 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더 표시 안 나는 뭐 유튜브 채널이나 허술한 데 이용해가지고 늘리면 되는 건데 굳이 표 팍팍 나게 예? 표 팍팍 나고 시청자가 늘어난 순간부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뷰봇 사용한다고 테러하고 괴롭히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런 짓을 왜 하느냐. 나는 트위치TV에 온 이유가 조용하게 내 애청자들하고 방송을 즐기기에 온 것이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막 엄청난 욕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뷰봇을 사용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유신이 뷰봇에 관여했다거나 시청자 조작을 했다면 그걸 밝힌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그 밝혀지는 상황에서 바로 사자TV의 모든 서비스를 영구히 내가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이 유사한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쪽, 인터넷 신문 쪽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수를 네가 인위적으로 늘렸던, 뭘 사용했던 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달라. 책임을 질 준비가 항상 돼 있으니까 나는 지난 그 아프리카 TV에 쫓겨나고 5년 넘게 소신 하나로 버틴 사람이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사자 TV 빼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뭐 욕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저는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 3808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격수들 이제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그냥 니들 본진으로 가서 인생 즐기고 살아.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트위치 TV에서 유신 니가 뷰봇에 관여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두 말 없이 저의 트위치 TV 계정을 제재받을 필요도 없이 제가 탈퇴하겠습니다. 영원히. 예, 영원히 떠날 테니까 제발 좀 입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 보내려면 입증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관여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뷰봇과 유신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밝히면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든 책임을 질 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 후로 싹 빠졌습니다. 그 괴롭히. 근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끝물에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가 이 과정에서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더 강하게, 세게, 더 여기서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거는 또 그렇게 마감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갑자기 또 막 유튜브 때문에 바쁜데, 고등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이거는 뭐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유신님 오늘도 힘내세요. 물결표 물결표 화이팅입니다. 네, 윈터 1523 물결표. 네, 윈터 1523님 아이구야. 혜릿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닉네임을 다시 바꾸셨나? 잠깐만요. 바꾸셨나? 자, 닉네임이 다시 바뀌셨는데? 윈터 1523. 자, 시청자 약속이니까 밝히시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개그맨 최군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했잖아요. 그 부천지청에서 무혐의로 나왔는데 항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간단하게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질신문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그렇게 뭐 예전에 초기 사건 그때 취재하려고 2년 전인가 재작년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도 연락이 안 됐던데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빠 죽겠는데 지금 19주년 특집 준비하고 막 부가가치세 신고에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일단 뭐 오라고 하니까 가서 얘기 들어보고 자료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도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질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종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남은 거는 이제 재정 신청밖에 없거든요. 예, 재정 신청밖에 없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은 서울 고검에서 하는데 서울 고검에 자주 갈 일이 없는데 서울 고검에 또 한번 가겠네요. 그래서 뭐 준비는 일단 서류는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뽑아서 가져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2라운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청의 첫 번째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뭐 엄청난 새로운 증거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으면 가서 뭐 봐야 되겠죠. 항고 저는 뭐 원래 항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미리 또 오늘 전화해서는 뭐 수사 비밀이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사자인데 무슨 비밀이냐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간단한 대질 신문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예,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 고검에 갔다가 와서 그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고. 하여튼 뭐 전화가 왔다는 거 정신이 없는데 그 전화가 또 왔었어요. 게다가 또 이제 고고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갔다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빵 그 보이스 너의 목소리를 들려 이틀 남기고 나갔는데 본선 진출을 했어요. 본선이 몇 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미션이 제시가 돼가지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원한 사람은 하면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0명 가까이 팟빵이 팟캐스트가 만 개를 넘었어요. 만 개 넘긴 특집으로 했는데 그래서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금을 받아서 소중한 데 써야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윈터1523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요거는 그 아 변경 전이구나. 아, 변경 전. 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팟빵 본선
파일도 접수를 해야 되고. 아, 죽겠어요. 내일 모레 또 내일은 오후 늦게 미팅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또 오전에 미팅 있고, 주말엔 다이아 페스티벌 가기로 했고. 아주 뭐. 자, 그리고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전화 받기 전에 왜 이렇게 안티들하고 상대해 주냐.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즐기고 애청자분들하고 즐긴다고 했는데 너무 안티들을 좀 신경 쓴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말 같지 않은 거는 예, 한번 답변하거나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뷰본 이야기는 제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뷰본 얘기할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설마 또다시 뷰봇 조작단이 다시 공격을, 똑같은 공격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리석은 공격을 또다시 하는지는 않을 거라고, 가까운 시일 안에 똑같은 공격을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용약관이 뭐 하나가 나왔던데, 아까 뭐 아프리카 TV 그 이용약관 변경돼 보니까 도방이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 팝콘 저 뭐야 별풍선 100개 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뀌는 걸 알고 파트너 BJ들 중에 미리 그 여비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00개를 쏘고, 야, 도방해도 되냐. 야, 참, 머리를. 야, 이용약관 이제 도방이 문제되고 막 그러니까 도방 안 하겠다, 그런 컨텐츠 안 하겠다. 그래 놓고는 이제 100개 쏘고 넘어가는 걸로. 근데 뭐 무단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바뀌었으니까. 자, 뭐 장애인 비하, 타인 비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처벌하면 뭐해, 3일 정지인데 어차피.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우리가 아프리카TV 변경 이용약관에서 핵심적인 게 자체 기준 위반입니다. 고의적으로, 아 이거 말고, 아프리카TV와 협의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홍보 및 사이트 가입, 이용 등을 유도하는 행위, 국내 및 해외 플랫폼 포함. 일반 BJ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다른 사이트 채팅도 못 띄워요. 이렇게 폐쇄적인 플랫폼이 정말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카카오TV나 팝콘TV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팝콘TV도 처음엔 막으려다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건 정말 이거는 공정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프리카TV와 협의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홍보 및 사이트 가입, 이용 등을 유도하는 행위. 최근에 강은호가 이제 그 후원 때문에 트위치TV랑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트위치TV에서 일반 BJ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완전 봉쇄하겠다는 거죠. 타 플랫폼의 영입을 위해 당사 플랫폼 내에서 아프리카TV와 협의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개인과 그에 소속되어 당사 플랫폼에서 방송 송출을 하는 행위. 다른 BJ 방송을 몰래 송출하는 도방 행위. 위 항목의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니 뭐 회사가 회사 맘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후원한 거 코사모 치킨 사주셨나요? 또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전화 받아볼게요. 오늘 몸 상태가 좀 늘 안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안 좋은 날. 자, 전화를 주시고요. 자, 자,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가로 열고 질문이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보이스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게시판에 쓰지 왜?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그 도배로 크크크크 웃으시면 차단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면 도배르만이에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사다TV 19주년 오픈 스튜디오 오후 2시부터 하니까 뭐 신청자가 없으면 뭐 저희 그 바보 엔터 멤버들끼리 그분들은 유신과 함께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하여튼 뭐 오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그 방송 멤버들하고 다이아 페스티벌에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뭐다 뭉쳐 다니는 건 아니고 각자 구경도 하고. 네, 요즘 그 대형 우리나라 1위 MCN이니까 요즘 어떻게 운영이 되나, 컨텐츠는 어떻게 발전을 했나, 그거 좀 보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아 페스티벌 오시는 분들은 아는 척해도 뭐 밥은 못 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7월 19일 날 저희 19주년 때는 소소하게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뭐 19주년이 별거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9년을 버텨왔다, 지켜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벤트가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 전화가 안 오지?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또 게시판에서 안 되니까 허위사실 유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7월 19일에는 차단은 없고 책은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죠. 아, 오늘은 진짜. 아, 뭐래, 이제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 나의 싸움. 진짜 이 방송 하기 전에 8시가 제일 힘든 것 같아. 8시부터 9시까지가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남 꽃단돌이요. 네. 추남 콧잔돌이요. 서울의 미남이요, 미남. 손자. 아, 미남, 미친 남자. 준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야,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깎아내시면 어떡해요? 뭘 깎아내려. 아, 그리고 저 주말에 오는 사람들 집결 장소. 저기 오시는 분들은 저기 네.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기 장소로. 여기로 집결할 게 아니라. 그게 더그 낫죠, 그게. 네. 부천 들렸다가 가는 것보다도 그저 모르겠네. 이방인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저 데리고 같이 가시려나? 아무 아침 몇 시까지 만나요? 거기 개장 시간까지 가시면 되죠. 아, 아, 거기 개장이 9시까지인데 1시간 전부터 입장된대요. 그럼 8시부터 있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은 1시간 전부터 되는데 9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 그럼 저희는 그럼 1시간 전부터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딱 9시부터 모이는 건가요? 개장 전까지 오시면 된다고요. 막 이렇게 말을 그저 개장 전 그러니까 9시 전까지 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너무 늦으시면 또 아, 네. 내가 들락날락 또 인증해 줘야 되니까 가서. 예. 시간만 아니, 맞춰서. 저는 그 8시부터 입장이 된다고 했길래 예. 한그좀 일찍 모여가지고 또 일찍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딱 9시 전에만 모이면 되는 건가 좀 아니다. 헷갈려가지고 10시부터네요. 아 잠깐만.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부터니까 9시 반까지 오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9시 반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더 하신 말씀 있나요? 아, 저기 소녀 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이 외모에 반해서 딱그 송중기 시창 목숭이 딱 이렇게 제 외모를 부러워하며
이 코전돌이 그 외모의 역사. 이러니까 이러니까 바보스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발전이 없어. 어떻게 1년 내내 멘트가 똑같아요. 본인이 송중기 지창 본인이 송중기 지창욱이 되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30억 들어요. 어? 30억 들어. 남아 있는 게 없어. 다 세다 새로 갖다 붙여야. 자, 아무튼 짠돌님 아빠 사랑해요. 헤드샷. 아휴, 네, 1년 내 이 멘트만 듣고 있어요. 뭐 촬영만 하면 맨날 똑같은 멘트예요. 안녕하세요. 뭐 꽃미남, 뭐 송중기, 지창욱보다 잘생긴. 아휴, 난 어떻게 멘트가 대부분이다. 멤버들이 1년 내 멘트가 바뀌는 경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저기 광명의 35입니다. 광명의 35살. 닉네임 있나요? 아, 코 중매요. 코 중매요? 네. 네, 그, 코기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소리를 자주 작게 얘기를 해. 잠시만요.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하셔야지. 네. 네. 잘 들리나요? 예.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유신님이 오늘 팩폭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작은 작은 씹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팩폭 한번 해보세요. 아, 유신님 그 방송을 19년 하셨다면서. 네. 그 인트로 멘트 할 때 자꾸 막 말 얼버무리시고 막 그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방송 19년 차에 그 경력이 맞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맨날 뭐 네 실전자라 여기서 멈춰가지고 무슨 나 무슨 어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하시죠.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설명하세요. 그럼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던 거. 자, 준비되셨죠? 큐. 아니 모범을 19년 차고 일반인 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슛. 아니 유신이 19년 차인데 그 맨날 그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런 걸 맨날 자주 하시던 분이 19년 차 말년됐다고 지금 틀리신 겁니까 지금? 네? 그게 대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틀려도 아니,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틀려도 상관없고 유진님의, 매일 달라도 상관없고 평소에 아, 실천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19년 차 됐다고 그냥 어? 무슨 어? 신이 된 것 마냥 긴장 풀리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 더듬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그 뭐 시청자들 그 전화 닉네임도 까먹고 시청 닉네임도 막 오탄하고 말하면서 막 단어도 오타나고. 예, 다음이요. 어떻게 19년 차입니까 그게. 다음이요. 뭐 다음이니까 짚고 넘어가세요. 경찰서 가실래요? 뭘 경찰서야 경찰서는. 경찰서 할게 어딨어요 여기 지금. 자, 다음. 한 건데. 다음 없어요? 다음이요?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유진님. 그 지금 코사모 코봉준 이런 사람들하고 매번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말투가 이게 말이 좀 논리적으로 논파를 당하시면 약간 이렇게 좀 본인 얘기를 언성을 높이시면서 이게 좀 이렇게 어 그냥 끊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방송 19년 차의 경력으로서 이게 맞는 건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님? 설명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준 미달로 끊었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웬만한 거 다 받아쳐도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치. 이건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신 미약 상태. 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여보세요.
네, 광명에 35시요. 어디요? 광명에 35시요. 네, 코 중매님 또 계속 그러시면 전화를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두 번째밖에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태도 안 좋고요. 사람 상태도 안 좋고요. 잠시만요. 제가 아주 뭐 큰 목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잘 들려요? 전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뭘 자꾸 상태가 잘 되시면서 19년째 방송에 이게 어? 스피커를 제대로 쓴 거 맞아요? 정말 19년 좀 자기가 안 된다 싶으면 디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네, 여보세요. 유신님. 네. 저 인천의 코조부인데요. 네. 그 여기 유신님 방송에 많이 참여하는 그 역적들 있잖아요. 네. 코봉준, 코반말, 코미넴 이런 애들한테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욕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처벌받아요. 아, 욕은 안 합니다. 아, 욕은 안 해요. 네. 성경은 줄 알아야지.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트위치 TV에서는 차단을 어떻게 해제하죠? 해제하는 방법이 없네. 해제가 안 되는 건가? 풀어줘야 되는 건가? 해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참 삶이 힘들어. 삶이 참 힘들어. 네, 쉽지가 않아. 자, 의견 주실 분들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상대방 하는 말은 원래 안 들립니다. 예, 스케치 방송에서는 팝콘TV랑 카카오TV는 스케치 방송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예, 서울에 30이요. 서울에 30. 네. 이게 전화 소리가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제대로 안 들리네요. 그건 감수하셔야 됩니다. 마이크가 따로 쓰기 때문에. 컴퓨터를 세대로 방송하기 때문에요. 본인 들리는 거는 그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 목소리 일단, 잘 나오시, 예.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예. 방송하실 때 이 전화 목소리랑 교수님 말씀하는 거랑 이 크기가 저기요. 전화 주신 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컴퓨터를 세대로 하기 때문에 전화 받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마이크랑. 그렇기 때문에 방송 소리랑 그 전화 통화하는 마이크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무슨 말 하는지만 인지만 하시면 답변을 말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저는 인지는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송할 때 그러니까 방송 제가 볼 때요. 이 방송 나오는 게 유신님 목소리랑 전화 건 사람의 목소리랑 이 볼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좀 불만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컸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또 원래는 쨍쨍했었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유신님이 네. 방송을 되게 뭐 저는 응원하는 편인데 네. 안티를 왜 계속 안고 가는지. 아니, 다 잘라버리면 방송하실 때 뭐든 간에 뭐 매니저를 두던 뭘 두던 간에 해서 다 잘라버리면 깔끔하게 신경 안 쓰고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네. 왜 그걸 일일이 대답하고 뭐 이렇게 뭐 힘들다 그러는 게 계속 안티를 얘기하는 거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러는 게 그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말하는 게 저희 그 사자 TV 이미지나 그 회사에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은 저는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으로는 그거를 좀 줄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아예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청자들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시 보기 채널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플랫폼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걸 대응을 안 하면.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예, 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 방송하는 라이브 방송하는 서비스 회사와 그리고 다시 보기 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쪽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나중에 그러면 방송 못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송 볼 때, 그러니까 뭐 시청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변은,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이 생방송하는 채널이나 다시 보기 하는 채널이 잘려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란 얘기죠? 그럼 뭐 안 보는 건데.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냥 안 나오면 우리는 안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제가 대응을 안 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결국은 진행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대응이라는 게 지금 방송을 제가 보면 저는 뭐 딱히 뭐 후원도 해본 적 없고 뭐 그렇게 한데, 하지만 입장은 유신님을 응원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매일 방송이 안티들한테 그 채팅 그 안티들 맨날 아이디 바뀌는 애들이 뭐 지적 쓰는 글을 그거를 답변하느냐고. 자, 근데 제가 전화 주신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런 거 싸우는 거 아니면 전화 배틀이 무슨 재미로 봅니까? 그냥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행복해요, 우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전화 배틀에서는 원래 안티들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유신이 응징을 해주는, 서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하는 거는 밥그릇을 깨려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화 배틀 자체는 그런 거예요. 네가 이거 잘못 말한 거냐 공격하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싸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전화 배틀이. 근데 전화 배틀에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예. 그럼 뭘로, 무슨 방송으로 봐요 그거를 재미로.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가끔 전화해서 무슨 코짜 붙은 사람들 이렇게 오면 뭐 사자우도 하고 뭐 그런 게 가끔 재밌다는 거는. 아, 그니까 그거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차단해버리면 누구하고 방송을 합니까 그러면? 그럼 뭐 우리 애청자들끼리만 서로 찬양하면서 그러면 또 재미없다고 안 보실걸요? 원래 흑과 백은 있는 건데 그 흑에서 돌을 넘어서서 제가 방송하는 플랫폼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만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웬만한 디스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저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뷰번 논쟁 같은 경우에는 저를 트위치 TV에서 보내려고 수작을 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신고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왜 시청자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자꾸 그거를 유신이 별거 아닌데 혼자서 안티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장에 피해가 뭐 왔는데 예. 당장에 만약에 트위치 TV에서 얘 비보 쓴다고 막 선동해가지고 만약에 운영자가 받아들이면 방송 못하는 건데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그냥 제 의견인데요. 그냥 네. 안티들은 다 잘라내고,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다 잘라내면 전화 배틀이 이제 배틀이 아니고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잘라낼 것들은 다 잘라내고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안티를 다 자르면 아마 분명히 재미없다고 다른 방송 보실 거예요. 그나마 우리 유신쇼 전화 배틀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이렇게 배틀하는 걸로 재미를 보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잘라내버리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음악 라디오 방송을 할까요? 뭘 할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뭐 후원을 했건 안 했건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있어요. 유신이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방송에 지장을 주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허위 신고라거나 그다음에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할 때는. 그럼 내가 막 와가지고 뷰보 사용하고 있다, 유신 뷰보 사용하고 있으면 아, 난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놔둬요? 그러다가 운영자한테 잘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시청자만 대변하지 마시고. 보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매일매일은 안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 같은 경우에도요, JTBC나 YTN도 어떤 사건 터지면 그 사건 갖고 일주일 내내 다뤄요. 우리 유신쇼는 오죽하겠습니까? 유신쇼 내부에서 테러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당연히 예? 일주일은 가죠. 며칠은 가고.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뷰보 사용했다 안 했다 이런 의혹이. 유튜브 신고 테러하고. 네.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얘기하고 끝날 얘기인가요? 네. 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뭐 하여간 제 의견은 좀 더 하드하게 안티들을 좀 자를 건 자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화 이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겠는데요. 너무 다른데요. 지금 소리는 잘 그 컴퓨터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송출컴에 문제가 있든 그런 거고, 마이크는 바꿔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해 줄 수가 없네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뭐 게임 중계할 때도 얘기하고 뭐 간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최소한 유신을 까고 안티짓을 하더라도, 최소한 유신방송이 유지는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유신쇼 방송이 유지는 돼야 되는데 유지도 못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안티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이 방송이 유지가 되어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뭐 다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주장을 주고받든. 근데 아예 뷰봇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트위치 TV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유튜브를 채널을 말도 안 되는 무슨 스팸 사기 상업적인 무슨 뭐 유혹 뭐라 뭐 표현도 참 웃겨 죽겠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허위 집단 신고해가지고 유튜브는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결국 피해보는 거는 진행자와 시청자들이잖아요. 볼 사람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날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지만 여보세요? 예, 유신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코방탄입니다. 네, 코방탄.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방금 전화 통화하신 분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이게 확장성이요. 시청자를 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을 더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네, 쭉 말씀하세요. 네, 제 리액션 기다리지 마시고. 예. 예, 근데 이런 지금 전화 배틀하는 스타일이 저도 네.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는 있지만 네.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또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전화 오는 사람만 오고 이래가지고 이 뭐랄까요. 뭔가 그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계속 뭔가 매니악한 방송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뭐 일주일 하루 정도를 잡으셔가지고 뭐 어떤 뭐 요즘은 뭐 토크에서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반대 의견 얘기하고 유신님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떠신가? 차라리 그러면은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야, 네티즌들이, 참여자들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코사모, 코봉준, 그 다음에 코반마리, 코미넴, 이런 애들이 방에, 만약에 토크원에 있고, 뭐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신이 재밌는 게 아니라 전화하는 사람이 재밌다, 안티들은. 그 사람들 욕밖에, 욕하고 반말하고 막말밖에 안 해요. 그게 무슨 재미를 청주를.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인프라의 문제인데, 그건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가 많아야 참여자도 많은 건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계에서 뭐 제가 뭐라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내 방송을 빵 걸어놔도 그 사람들이 호기심이 안 가면 방송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죠. 내 방송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시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당장에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고민은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저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 시스템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게임 대회 참여 안정화 시키고, 근데 그 사이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뷰보 테러에, 유튜브 신고 테러에, 그 다음에 또 뭐 후원 가지고 어제 바보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보스 뭐 먹돌 복돌님 뭐를 위해 쓰라고 5,000원 후원했고 그거 무시했다고 또 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 대화 형식 토론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유신님이 지금 공격을 당한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이제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르면은 참여자한테 돌릴 수가 있고, 유신님은 살짝 빠져서. 그게 안 된다고 예전에 시도를 했었고요. 농객제도라고. 아, 해봤습니까? 예. 그 대부분 뭐 다른 뭐 막장 방송하는 BJ도 그거 하는데 쌍욕 나오고 패드립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몰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 방송 중심으로 나가고 자기가 후원 받는데 그 참여하는 농객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몰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방타님이 얘기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전화해가지고 유신하고 배틀하는 것도 식상하다는데, 고정으로 몇 명 모아놓고 그 기본도 안 돼 있고 예의도 안 되는 매너도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유입을.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토크온 예전에 하다가 왜 그만뒀는데요. 쌍욕하고 패드립하고 테러하고. 유신님 이제 방송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커지면은 그게 좀 힘들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대1일 때는 그나마 변수나 예측을 해가지고 음속을 하거나 뭐 배경음악을 틀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자간 할 때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긴 더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재미없어요. 그냥 접속만 그러니까 해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유신님 하는 방송이 되게 재밌어서 매일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매니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저희가 200, 지금 다른 데는 빼고 두 곳만 272명이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을 때는 300명 넘을 때가 있는데, 이 300명 숫자에서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코너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0분, 90분. 그러니까 뭐냐면 시청자 수 늘리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 갑자기 참여자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말 잘하거나 재밌는 사람들을 어디서 섭외할 수도 없고. 제가 예를 들면 개그맨들 있잖아요. 잘 웃기는. 그 사람들끼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데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렇군요. 개그맨들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좀 부담되겠지만 뭐 일주일에 하루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다니까요, 농객 그 방송을. 근데 그렇군요. 그거를 폐지한 이유가 너희들끼리 친목질하냐.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러면은 이 참여를 한 번 이상 못 하게 한다든가 참여에 대한 시청자가 없다고요. 시청자가. 시청자 그럴 시청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과 저 코방타님이나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요. 계속 겉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방송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시청자가 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든가 해서 최소한 시청자가 1,000명 이상은 돼야, 사실은 1,0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막 몇천 대는 돼야 뭘 해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 수로는
80분 동안 전화 통화하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득 네.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전에 아프리카 TV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면 수천 명이 봤어요. 수천 명이 봤으니까 당연히 재밌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 막장도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재미를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플랫폼까지 바꾸면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코봉이도 그렇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것도 뭐야? 그 저 부배님 아프리카 TV 결국 복귀하셨는데 엄청난 공격 당하더라고요. 예. 아, 이게 플랫폼 옮기는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고 지금 막 예, 거의 뭐 집단.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밑바닥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수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욕심은 없지만 예,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하죠. 왜냐하면 그 콘텐츠 참여율과 시청자 수는 비례라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여보세요? 뭐야 얘는? 약 먹어라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아이고 죽겄다. 왜 동물보호자들은 개 고양이만 먹지 말라고 함, 자기들은 소닭 먹으면서.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도 뭐 동물은 뭐 최소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식용견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 반려견들이 식용견으로 그 둔갑해가지고 유통이 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봉준이구만. 말을 안 하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등록제를 확실히 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등록제 해서 그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는 게 먼저고, 등록비는 한 뭐 5,000원이나 받아서 동물 기금으로 쓰고, 등록비 만 원 받아도 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뭐 죽거나 아니면 뭐 변동사항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식용견은 따로 청결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의 코버릇이요. 코버릇. 네, 의견 예. 말씀하시죠. 일단은 좀, 좀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쿨재즈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피곤해 뒤져버리겠는데 얼굴 나는 잠을 좀 자셨나봐요. 난 좀 억울한 게 피곤해 막 뒤져버리겠으면 좋대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은 피곤해 보인대. 진짜 얼굴에 포커페이스가 되는 건가? 예. 네. 저 오늘 얼굴은 좀 일단 그래 보이시네. 오늘 힘들어가지고 막 방송하기 후원이 좀 들어오셨나? 후원 별로 안 들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의 가뭄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최근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최근 들어 좀 가뭄이시잖아요. 예. 매일 힘드신 상태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습관을 좀 뺀다거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일단 얘기가 아직 안 끝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송 소리 줄이세요. 고양이도 조금 뭐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신가? 어디다가 내려놔요 고양이를? 예?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고양이를 지금 나가는 곳이 고양이를 자 방송 소리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울링 들리잖아요. 방송 소리 안 나는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지금 다시 들려요 한청, 지금 내 귀로 무슨 아니 태블릿을 꺼는데 환청이 들리시나?
아니 내 소리가 울려서 들렸다니까요. 본인 그 소리에서. 뭔 소리예요? 이거 혼자 들리셨다니까요. 태블릿을 껐다니까요, 제가. 참. 피곤하셔서 환청 뭐 들린 걸로 알고 알겠고요. 환청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일단 근데 예. 그런 비용들은 전혀 줄이시지 않으면서. 예? 뭐 맨날 하는데 일단 줄일 수 있는 것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뒤에 수조는 처리하는데 더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거 아니 천천히 처리하시면 되죠. 조금씩 뭐 바로 처리할 게 아니고. 근데 왜요? 그럴 필요 저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아니, 그때는 근데 여유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상태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씩 여유가 지금 여유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하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계속 나가는 비용들은 그대로 두시고 지금 소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힘들다 그러시면 사자 노력을 하시면서 사자 TV에 사자 TV의 대부분의 비용은 사자 TV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고양이하고 수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고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건 맞아. 그 수조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커서 유지 비용이 그렇게 안 들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는데요? 아니 뭐 수조 뭐 이것저것 뭐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고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도 모르는데 고양이하고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사자TV에서 가장 많이 운영비에 걱정이 되는 거는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거기에 들고 당연히 그 정도의 고양이와 뒤에 아니, 수조를 정리한다고 해서 차례끼리도 한 걸음인데 작은 거 아끼셔야지 그렇게 자꾸 뭐 그런 거는 아끼시지 않고 맨날 큰 거만 그렇다고 그걸 아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문사 운영 비용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면 코보르님이 그렇게 간섭하기 전에 후원을 더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도 힘들어서 후원은 많이 못 해드리는데 그러면 힘들면 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뭐 저도 나중에 뭐 그런 뭐 잠재적인 후원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방송 자 후원했다 안 했다 코버르님 굳이 마시고요. 코버르님 제가 네. 방송 중에서 그리고 유신님이 잘못된 게 툭하면은 그 나눠서 얘기합시다.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코버르님 네 자 뭐냐면 제가 언제 방송에서 고양이랑 뒤에 수조 물고기 기르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 그런 말은 한 적 없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네. 이용하는 서비스 운영비에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내가 외부에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자 들어보시라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내가 고양이나 무서울 정도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고양이나 수조 이용료는 아니, 제가 고양이도 근데 뭐 한 아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음소거 할까요? 꼭 소리를 높이고 사람 대접을 안 해야 그때서야 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존중을 해주면은 무시하고 자 고양이와 저기 뒤에 수조 관리비는 제가 외부 일을 통해 가지고 번 돈으로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받는 걸로 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신쇼의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이제 이해하셨나요? 답변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번에도 유신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운영비에 유신님이 먹고 자고 싸고 살고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운영비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쓴다 제가 그러면은 고용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도 결국엔 하나의 운영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그걸 100%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제가 벌어온다라고 말씀을 제가 하시는데, 말씀한 의도를 잘못 네? 이해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코버러님 아니요 뭐 잘못 말씀하신 그대로 잘못 이해한 거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세요, 그리고 팩트 폭행을 할게요. 뭐냐면 본인이 유신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운영비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허위입니다. 제가 얘기한 취지는 뭐냐면 내가 죽으라고 방송하고
어? 그 번 돈으로, 그러니까 받은 그 유료 아이템이나 돈으로 내가 먹고 산 듯 그게 잘못된 일이냐? 라고 반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문한 거고. 제가 뭐라 그랬지? 다만 지금 후원 받는 거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도 벅차다. 오히려 내가 외부적인 수익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건 제가 외부적으로 일해서 버는 거니까. 건드려야지 왜 어떻게 안 건드려? 그걸 왜 건드려? 본인 무슨 자격으로 해요? 제가 자격은 없지만 유신님께서 내가 외부에서 일한 돈까지 본인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자발적인 시청료도 내는 사람이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 세보면 한 20명 안짝이야. 근데 내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은 저 자발적 시청률 내는 사람은 20명 안팎인데 그거에서 관여하는 사람은 자발적인데, 관여하는 사람은 수십 몇 배야.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1분 딱 기회 드릴 테니까 1분 기회 드릴 테니까 자, 1분 기회 드릴 테니까요. 구독 같은 거 없어요, 저희는. 자, 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0명 안팎인데 관여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고 그리고 유신이 외부에서 잠도 안 자고 개고생해서 버는 돈까지 관여하겠다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니까 외부에서 버는 수익이 제가 보니까 많으니까 내가 외부에서 수익을 많이 버는지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지만 하지만 그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짐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역 소스를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유신님이 지금 후원도 없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후원에 돈 쓰고 고양이에게 돈 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왜 짐작도 못하고 의문도 가지면 안 되니까. 자 아까 본인도 인정했죠. 내가 열심히 방송하고 받은 돈은 내가 맘대로 써도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하셨고요. 자, 두 번째 고양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고양이 그다음에 수조 관리도 제가 외부에서 힘들더라도 벌어가지고 쟤네들 키우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신문사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벌어서 하시고 후원 없다고 말 하지 마세요. 후원 없을 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있으면 있다 그러고 내가 불편한 부분 내가 아 내가 좀 아니 내가 방송에 많이 안 아니 유신님이 솔직히 아니, 아니 내가 방송에 들어보세요. 내가 아유, 방송에 그... 후원이 많이 들어온 거 숨기든가요? 다 얘기했죠. 얘기하고 많이 들어오는 걸 숨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네. 아니 들어올 때 얘기하면 뭐 그것도 왜 얘기하냐 그러더 뭐야 얘기 안 하냐 그러더니 제 말은 유신님 현 상황이 보니까 후원이 없다고 맨날 힘들다고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제가 보기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힘든다고 하는 거는요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후원이 재정 딸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재정 딸리는 일은 운영비 없다고 한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늘 그래왔으니까 쪼달리는 그래서 외부일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일도 힘든데 외부일까지 하면서 돈 버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고요. 유신님 지금 스케줄을 보면은 외부일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외부일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왜 궁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사생활 회사일 소송일 지금 공개적으로 트위치 공개적으로 트위치 TV도 방송 못하게 하려고 뷰봇으로 조작질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허위 신고해가지고 집단 신고해가지고 계정 정지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외부 일 밝히면 거기 가서도 난리치라고요? 무슨 밝히라는 얘기가 거기서 아까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치라고 하는 얘기냐고요. 나는 내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으면 나는 공개하고 싶은 사람이야. 기자분들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왜 회사 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 안 할까요? 공개하고 나서 악플러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신님이 예를 들면 1분 얘기하신다면서 3, 4분 얘기하시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아니, 당최 유신님은 시청자한테는 언제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말 다 나가고 있어요. 본인 말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저희 그 PC 방송 컴퓨터 PC 조립할 때 북극곰한테 조립 맡겼다고 북극곰한테 가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악플러들이? 어? 돈 남겨 먹었냐고 막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서 곰 성격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지. 어?
그러니까 아, 내가 공개를 내가 뭐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가끔 아니, 물어보잖아요. BJ들 누구랑 아니 본인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외부에서 번 돈을 왜 본인이 어디에 쓰든 상관하며 상관하는 거 없는데요. 아 그랬잖아요. 고양이를 버리라면서요. 최고 버리라. 고양이 몇 년 동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차근차근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내려놓는다는 게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저 나이 든 애들을 누가 내 극단적으로 아니 이제 10살 넘은 애를 삼복이가 지금 10살이 넘었는데 10살 넘은 애를 뭐 어디다 내려놔요 그러면? 어린 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10살이신데 그럼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뭐냐고? 안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양이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 시청자를 자 그러니까 고양이를 내려놓으라는 뜻이 뭐냐고요? 천천히 고양이도 조금씩 한 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마리예요. 새끼 나서 그렇지. 그 새끼 난 건 다 그냥 뭐 하시는 부분이시. 어린애들은 다 수요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이 든 애들까지 놔두라면서 두 마리밖에 없는데 새끼는 갓 태어났는데 내려놓으라면서요. 아, 당장 그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네. 아, 본인은 10살 넘어서 이제 다 늙은 몇 년 키웠던 고양이도 내려놔야 되고 갓 태어나 가지고 한 달도 안 된 새끼 고양이도 내려놔야 되고 뭔 소리예요 대체?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고양이를 아니까 그러니까 쟤네들 별로 안 먹어요. 하나 또 걸렸어. 아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고양이들 얼마 안 먹어요. 내가 말하는 뜻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지 뭘 의도가 아니라 뭐야 동물 학대자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아니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고요. 본인은 참 나이를 그렇게 먹었으면서도 대화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코버러님,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제가 1분을 얘기하고 그럼 1분을 드릴게 됐죠. 아니 본인이 벌써 한 20몇 분 아 그러니까 앞은 있고 드세요. 앞으로 1분 그러니까 아니, 됐고. 3분 시간 없고요. 아니면 제가 끊고 얘기하든가 음소거하고 얘기할게요. 1분 준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말을 안 끊었으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양이 그만 좀 하세요. 아니요 그걸로 물고 가려고 하지 아니요 않으시고.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서 자 1분 동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양이 그 키우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료도 대용량으로 한 푸대를 사가지고 먹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먹이고요. 그 대용량이 근데 그럼 하나만 딱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께서도 뭐 아프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1분 얘기하자는데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뭐 예방 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도? 자 아까는 고양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이제 병원 데려가냐 예방 주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 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사료값만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본인 때문에 지금 1분이 안 지켜지는 건 줄 이제 하셨죠. 자 20초 얘기했는데 본인 끼어들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죠. 고양이 얘기는 그만하시고 다른 걸로 아니요. 내가 고양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수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뒤에 수조 조명도 방송 끝나면 다 꺼놓는다. 그러니까 쟤네들 먹는 사료들도 일정액으로 정해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사료를 주는 것이지 그렇게 막 쟤네들도 사료를 많이 주면 물이 썩어가지고 죽어요. 아니,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유신이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청자들의 도와달라는 게 고양이나 수조 관리의 비용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 사자 TV 서비스 지금 이 방송을 송출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인프라를 유지하고 이거를 유지하게 도와달라는 거지. 그리고 그냥 공짜예요? 방송 시청하는 애청자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시청률을 내서 방송의 질이나 그래서 지금 유신쇼 방송의 질이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어요? 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화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자 과거 유튜브 화질 보셨어요? 나중에 내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마 옛날에 하두리 알아요? 하두리 화상 채팅 화질이 하두리 알죠? 네, 그러니까 저희 그 5월 20일 전에 하두리는 5월 20일 전에 화질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린지. 그게 지금 트위치 TV는 1860 프레임 8000K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4500K로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 TV나 팝콘 TV에 상상할 수도 같은데요? 예? 1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니요, 1분 얘기는 아까 끝났어요. 본인이 깨서.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그럼 저는 지금 뭘 듣고 있던 거예요? 아니 본인이 깼잖아. 아까부터 깼어. 1분씩 하자 그러면 또 끼어들고. 그럼 저 지금 이제 얘기할게요. 저도. 아 저도 끼어들 건데. 그래서 수조 병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가 시청자한테 내가 한 번도 시청자한테 고양이나 수조 유지비를 원한 적은 없다라는 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 거짓말 한 적 없고 돈이 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니까 아니요 저도 사자 TV를 위해서 일하면 말만 하면 끊으세요. 사자 TV에서 일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나는 죽으라고 네? 방송만 하고 일하다 죽으라는 혼자, 겁니까? 혼자 이렇게 나불나불 그렇게 꺼지실 거면 뭐 본인이 방송 열고 방송을 하세요. 그러면 나불나불. 아니 그러니까 전화 받으셨으면 아니 전화 설명을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본인은 한 자 강제 음소하고 자 1분을 할게요. 1분을 좋아하시니까 자꾸 끼어드니까 본인 자동차 운전하면 위험할 것 같아. 자꾸 끼어드니 아니 뭐 얘기하려고 하면 끼어들고 얘기하려면 끼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1분 지켜서 하고 1분 드릴게요. 계속 끊을 것 같으니까 자 시작. 자 본인이 운영비가 없자면 저기 수조도 치우고 고양이도 치워라 내려놔라 치우라는 거는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제 의견은 뭐냐면 내가 방송만 하냐 신문사만 운영하냐 일만 뭐 일하다가 뒤지라는 거냐 나도 사무실에서 오래 일하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같이 놀기도 하고 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사료값이나 이런 걸 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외부일로 그걸 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고 버리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뒤에 수조도 저걸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결혼식 사회, MC, 알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좋은 배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3년을 노력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래요. 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어? 전기세 어느 정도 들고, 불도 다 끄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버리래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 내가 저걸 만들기 위해서 죽을 뻔까지 하고 3년을 걸려서 뒤에 배경으로 구축한 건데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분 드릴게요. 다 하신 거냐고요? 네 1분 드릴게요. 유신님 그러니까 제 말은 수족관과 고양이를 제가 빗대었지만 그렇게 작은 거부터 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족관은 이렇게 고생하셔서 하신 거고 고양이 부분들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릴게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유신님께서 방송을 하시면서 후원이 많이 안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운영비나 이런 것도 부분에서 많이 좀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인데 어쨌든 그거는 어느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도 상금을 올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후원해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전화 그냥 끊으셨거든요. 자 1분 지났고요. 어떻게... 아니 구체적을 메일로 제안해주세요. 다 끝났어요. 아 1분 지났고 메일로 제안해달라고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상금 다 그 뭐야 2배 이상으로 제가 인상 제안하자는 말 어떻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100원짜리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뭔가 제안을 하실 거면 이메일로 제안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셨잖아요.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셨잖아요. 본인이 끊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라도 아니, 이메일로 본인이 욕하고 욕 비슷한 거 끊었어요. 자, 코버러님.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떠한 제안이든 제안이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뭐 게임 제안이나 뭐 어떤 제안이든 메일로 주세요. 그런 제안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회신이 와요? 회신을 해야죠. 그런 제안에는. 그 회신을 받기 위한 제안에는 그냥 단순한 제보면 답변을 안 하죠. 근데 꼭 답변을 주시라든가 어떤 답변을 달라고 하면 답변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때 해도 너무하게 짜게 했어. 짜게 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 아니,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고양이 사료값도 안 나오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그렇게 수족관 고깃밥도 안 나오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유신님이 얼마나 콘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단적인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금이 첫 번째인데 상금을 100원짜리로 하고 500원짜리로 하니 나는 전자
그런 코보르님이 제가 처음부터 상금을 그렇게 조정한 게 아니죠. A급, B급으로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수준을 낮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도 주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누적 그것도 100원 줄 거면 그냥 주지 마세요. 100원 줄 거면. 아니 아니요. 우리가 욕 먹어요. 근데 그거 하는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스타크래프트. 아 일단 끊어요 이제. 아 짜증나네 오늘은 대화가 짜증이 나. 신님이 이렇게 혼자 다 얘기하고 열심히 전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한번 보낼 테니까. 아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조용하고요. 아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상금이든 뭐든. 아니 진짜 그럼 올릴 거예요? 알아서? 아 그러니까 전 하나만 말할게요. 대한민국 BJ 중에 상설로 그렇게 코너 만들어서 참여 기회 주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금이 상금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한다. 주지 못하는 거냐? 상금은 인프 지금 롤은 보시잖아요. 롤은 인프라가 잡혀서 상금을 늘리는 거고 롤 보세요. 경기력이 향상되니까 마지막 주부터 상금이 두 배로 뛰잖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저뿐만 아니라 아, 애초에 100원짜리 상금 가지고 무슨 그런 기대를 합니까? 애초에 똑같았어요 롤하고 상금이. 애초에 롤하고 상금이 똑같았는데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A급 B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롤은 그러면 반으로 해야지 100원이 뭐예요 100원이. 경기력이 진짜 제가 판단하기엔 100원짜리인 거죠. 쓰레기 봉투값도 아니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자 저는 스타 경기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나는 이 100원짜리인 것 같아 경기력이. 진짜로. 아니 본인. 그러니까 저도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수천 경기 엄청나게 많이 중계를 하고 많이 봤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100원도 저는 네. 그래서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단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단가라는 걸 생각을 해도 누가 그 경기를 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나온다. 내가 그런 스타 대단한가? 경기를 뭐 업로드를 했던 올리든 그걸 누가 보겠어요. 볼 사람도 없고 수익도 없어요. 나는 100원이 아니라 10원 1원도 못 벌어. 투자를 해야 벌 거 아니에요. 100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니까. 그러니까 롤은 두 배로 뛴다니까요 다음 주에. 경기력이 높아져서 뛰는 건데요, 그럼. 이제 팀이 이기면 1,000원씩 가져가요. 그리고 근데 웃긴 거는 롤은 다섯 명이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원씩 준다니까. 1,000원씩 주고 MVP한테 세트 MVP 2,000원, 투데이 MVP 5,000원까지. 근데 그 1,000원을 다섯 명이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나눠 경기력이 좋은데? 아니, 스타크래프트는 그래도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혼자 먹는 건데 수준이 높아지면 올릴 수 있다고요. 똑같이. 근데 롤은 그것도 롤을 더 올려야겠네. 다섯 명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럼 총상금이 한 명당 200원인 거예요? 뭔 소리야. 천 원이라니까. 게임당? 팀에 한 명당 천 원. 아 팀에 한 명당 천 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세트 MVP 2천 원. 게임당 게임당 7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주는 거 아니니까 상금 저희가 이름을 바꿨어요. 선물 포인트로. 선물 포인트로 바꿨기 때문에 돈 아니에요? 아니죠. 돈은 재세공과금이랑 세금을 떼야 되는 거고요. 선물은 안 줘도 됩니다. 안 떼도 돼요. 그럼 어쨌든 그것도 이제 현물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포인트라고 한다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 운영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예전보다는 방송이 좀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보는 맛은 있는데 어쨌든 저도 중간중간 보면서 또 뭐 건의사항이라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전화는 여기까지 받고요. 자 그 스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기간이기도 하고 저는 뭐 운영비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선물 포인트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물 포인트를 뭐 드리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경기력이라든가 뭔가 열심히 한다든가 그런 게 보여야지 몇 주째 하는데 경기력이 낫지 않으면은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아 오늘은